자, 다음으로 그 열거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열거형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값을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임의적이라기보다는 좀 정적으로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정적으로 나열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간단하게 그냥 짚어보고 넘어가는 형태로 보겠습니다. 우선 클래스하고 비슷합니다. 접근제한자, 그 다음에 지정예약어, 그리고 클래스라는 예약어 대신에 이놈이라는 예약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열거형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클래스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내부에는 정적 변수들을 나열시켜 놓고 씁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일단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할 만한 클래스를 하나에 그냥 묶어서 쓸까요? 일단 이놈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void main. 자, 테스트 해보기 위한 용도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임의의 클래스 SESO의 season,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지 말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정해두고 싶어요. 그러면 string spring, spring은 spring이라고 하나를 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summer는 summer. 그 다음에 string autumn인가요? autumn autumn. 가을, winter. 자, 이렇게 스프링의 스트링이죠. 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두고요. 물론 저 내부, void main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전부 다 static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데이터는 변하는 데이터인가요? 변하지 않는 데이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뀔 리는 없을 테니까. 보통 다음과 같이 선언해두면 여러분들이 스프링에다가는, 현재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 spring, spring을 출력해보면 spring이라고 출력이 될 터인데 spring의 값을 winter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spring을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run. 자, 아시게 되면 처음에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 원래 spring 값이 담겨 있었는데 걔의 값을 winter로 바꾸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윈터로 바뀌었죠. 봄이 겨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세월이 지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은 final이라는 예약어까지 함께 씁니다. final은 이거 클래스 파트에서 다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정적 데이터를 선언할 때 final을 씁니다. 상속 계열에서는 상속 안 되도록 만들 때 쓰는 게 파이널 예약인데요. 자, 일단 뭐 이런 건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 파이널로 데이터를 선언하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됐나요? 프로그램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납니다. 뭐라고요? 파이널 필드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 값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컴파일조차도 안 되죠. 컴파일도 안 되고 컴파일 안 되면 당연히 실행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두시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봄은 영원한 봄으로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에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네 개를 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로 딱 묶어두면 좋겠죠. 요런 정적 데이터. 변하지 않는 데이터잖아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놈이라는 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한번 선언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new에서 클래스를 선택해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놈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놈을 선택하시는데 SESON season 계절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놈을 만들고요. 자, 이놈 선언된 형식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 클래스 만들 때 public 뭐 class AAA 이렇게 많이 만드시잖아요. 클래스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클래스 명자리에 이놈명을 적었다는 것뿐이고 클래스라는 예약어 대신에 이놈을 적었다는 것,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놈이라는 놈을 선언할 수 있다. 여기에 선언된 형태를 보시면 접근제 안자, 지금 퍼블릭이죠. 지정 예약어는 필요 없으면 안 적었고요. 이놈이라는 거, 클래스라는 예약어 대신에 이놈을 적었고요. 열거형 이름인 시즌,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이름을 적었고, 이제 내부의 정적 변수들 적을 차례네요. 앞서 이놈 테스트에서 정적 변수들은 스태틱에다가 파이널을 적어서 이제 지정을 했으니까 어떠신가요? 좀 길죠? 길고 복잡하죠? 그런데 이놈 클래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스프링은 스프링으로, 썸머는 썸머로, 어텀은 가을은 가을로, 윈터는 윈터로. 자, 이러한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시면 끝납니다. 정적 변수 요 자체가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한 후에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클래스에서 사용하겠습니다. enum test 2라는 곳에서 쓰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SEA, SON, season, last season은 겨울이었고요. 겨울. SEA, SON점 winter 겨울이었고, 현재 시즌은 now, 시즌은 시즌점 봄, 스프링이고, 다음 시즌은 next 시즌은 시즌점 스프링, 썸머.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적인 변수의 값을 프로그램 사용할 때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last는 last season, 그다음에 system.out.println now는 now season, 그다음에 next는 next season. 자,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시에 이러한 정적인 값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클래스가 바로 뭐냐면 이놈이라는 형태의 클래스입니다. 이놈도 클래스의 한 종류거든요. 이놈도 클래스의 한 종류인데 일단 데이터를 열거형으로 나열하는 클래스다라고 해서 이름을 열거형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이번 파트에서는 지나갈 거고요. 다음 파트 2에 클래스 배우시면서 요 이놈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학습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